네,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가 뭔지, 또 기존의 상속세 방식과는 그렇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송지용 세무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행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부터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속세는 어떻게 부과되고 또 얼마나 부과되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산세 방식이란 사망하신 분, 즉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모든 과세 대상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상속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네. 이렇게 사망하신 분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고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에 대해서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상속 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이러한 상속 세율은 누진 과세 구조이므로 과세 대상 금액이 1억 이하인 경우에는 10%, 1억 초과해서 5억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는 20%, 5억 초과해서 10억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는 30%, 10억 초과 30억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는 40%, 3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과세가 되는 현행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정부가 이제 바꾸겠다, 이런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이 나온 건데, 그러면 지금 현행 상속세 방식에서 이 정부가 말하고 있는 유산취득세로 바뀌게 되면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네. 개념이 일단 바뀌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산취득세 방식은 사망하신 분 기준이 아닌 상속받은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50억의 상속재산을 유산세 기준과 유산취득세 기준으로 상속세를 각각 계산해 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때 이제 상속인은 5명을 가정하고 유산세 기준 적용 시 기본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 유산세 기준으로 계산을 현행 세법에 따라서 계산해 보면은 총 상속재산 50억에서 기본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을 차감한 40억에 대해서 상속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누진세율이 적용돼서 상속받은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 총액은 15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상속세를 상속받은 사람들이 상속 지분별로 나누어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아, 네. 하지만 공제가 없는 유산 취득세를 가정을 한다면은 상속 재산 50억을 5명이 각각 10억씩 나눠 갖는 셈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인당 2억 4천만 원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5명 상속세를 합쳐본다면 12억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거고요. 네. 그럼 단순 총액 세부담을 비교한다면 유산세 기준보다 유산취득세 기준이 약 3억원가량의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랑 그 상속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을 약간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행 상속세라면 이 사망하신 분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합쳐서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거고, 지금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되면 그 상속, 그 재산을 이제 뭐 자녀가 다섯 명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섯 명이 네. 뭐 동일하게 재산을 다뭐 상속을 받는 건 아닐 테니까, 맞습니다. 상속받는 재산만큼 이제 세금을 내겠다. 그런 네,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물려받는 재산의 세금이 매겨지는 거다 보니까 상속 총액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지금보다는 이제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텐데요. 네. 지금 왜 정부가 이런 변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배경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전통적으로 상속세에 대한 찬반 논란은 예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근거 중에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 과세 근거가 취약하다고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상속 재산이 이미 소득 과세 제도 하에서 이제 소득세를 부담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다시 과세되는 것으로 이중 과세 소지가 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집중 현상을 조정하고 소득 재분배 기능 면에서 소득세 기능을 보완 강화시키는 사회 정책적 의미를 갖는 조세로 설명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 삼성 상속세 문제가 또 이 뉴스에서 화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다른 나라랑도 좀 비교를 해보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속세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네. OECD 회원국들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 세율의 평균은 약15% 정도로 조사되고 있고요. OECD 국가 중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 세율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55% 정도의 상속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도 높은 수준인 50%의 최고 세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 국가들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실효세율 측면에서 각종 공제제도나 소득세 관계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기본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을 말씀드렸지만 배우자 공제의 경우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가액을 법정 상속 지분 한도 내에서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 각종 공제를 받으면 10억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은 뭐 명목세율보다 낮다는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게 지금 그렇습니다. 방금 팀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바로 그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외국은 이 상속세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속 공제는 일반적으로 이제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제 그 상속인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생겨난 제도인데요. 상속 공제는 배우자 상속 공제, 인적 공제, 일괄 공제가 같이 인적 구성과 그 이외에 상속 재산의 구성에 따른 물적 공제로 분류가 됩니다. 인적 공제에 있어서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는 배우자 공제에 있어서 한도가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속이 많이 이루어져도 세금 부담이 우리나라보다는 적을 수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이하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이 상속세가 어찌됐건 좀 기존보다 좀 절감된다고 한다면 자산 격차도 더 커지고 부의 대물림도 뭐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속세 과세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활동으로 인해 과세된 소득으로 축적된 재산에 대해서 또다시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와 소득 재분배 기능 면에서 소득세를 보완하는 사회 정책적 기능 양쪽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학자들이 상속세를 비롯한 그 유산세제의 강화가 기존의 소비를 조장하고 저축 및 투자의 저해 요소로 작용해서 이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 증가와 고용 확대, 자본 축적 등을 통해서 경제 활력을 주고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에도 기여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주장을 기초로 캐나다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상속 과세를 폐지하고 자본 이득세로 대체하는 입법례가 실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마 뭐 저희가 오늘 이 상속세를 지금 방송에서 다루고 있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뭐 상속세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일반적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 세금 분야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은 생각도 하실 테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이 어떤 상속세 관련해서 세법에서 어떤 상속세의 기준을 세우는 부분이라든지 이 세제 개편에 있어서 상속세가 좀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율과 과세 표준이
개정된 지가 22년째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22년의 세월 동안 그동안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 규모와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 등을 감안한다면은 현재 상속세 세부담이 과연 과거 법령으로 유지되는 것이 정당하고 공평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도 실무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상속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시기에도 상속세 대상인 분들이 예전에 비해 좀 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뭐 부동산 같은 자산 소득이 불어난 일부 중산층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상속세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자산을 전달할 때 내는 증여세라는 다른 세금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과 과세 원칙을 좀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유산 취득세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대안이 될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OECD 24개국 국가 중에 한국과 미국 등 4개국을 제외한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20개 국가에서는 유산 취득 과세형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피 상속인의, 그러니까 즉 사망자의 상속 재산 자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보다는 상속인 개개인에 대해서 유산의 귀속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이 상속세 이중과세 논란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평가되는데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유산 취득세 방식 또한 세부담 감경을 도모하기 위해서 허위로 분할 신고가 성행이 될 우려도 있고요. 유산 분할에 대한 실태 조사에 대한 세무행정의 곤란한 단점, 이런 분들을 감안하면은 사회 제도나 세무행정 수준, 개인 소득세의 보완성, 국민의 납세 의식 등을 감안해서 어떠한 유형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니 그 장점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제도 마련과 뒷받침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송지용 세무팀장이었습니다.